후원 2,000개 감사합니다. 아, 저저전 이래디 재밌네요. 바닥을 구르며 웃는 얼굴. 저저전 종족전이네요. 상대는 내 종족을 일단 몰라. 자, 구도론 시작 한번 갈게요. 그 구발 말고 구도론 앞마당 먹는 식으로 한번 해봐야겠다. 일단은 모보로드를 좀 숨길게요. 숨기면서 갈게요. 왜냐면은 내 종족을 모르니까. 오드로는 저저전에서 땡큐입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막으면 돼요. 그래도 남바당 구대기긴 한데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왠지 구두로 나면은 느낌이 좋을 것 같아서. 자, 구두로 날 때는 이제 가스 트릭 한번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12 앞마당을 노리는 거긴 하지, 일단은. 왜냐면은 2인용이라서 12 앞할 것 같거든. 오버풀 할 수도 있긴 한데 한번 보자고요. 민성님 어서오세요. 이제 관리도 꾸준히 잘해야죠. 얼굴은 살짝 꺾어서 갔습니다. 제발 12압이어라. 12압 아니면 솔직히 이기는 빌드가 없어, 이거. 점수는 경기시간은 상관없어요. 그냥 이제 높은 점수를 이기면은 점수를 많이 주고, 낮은 점수를 이긴다? 점수를 적게 주고, 그런 거예요. 피네는 저그 대 토스는 잘 모르겠네요. 토스가 후반 가면은 그래도 괜찮죠? 2인용 맵은. 가스 멀티 많고. 자, 제발 앞마당을 먹었어라. 자, 내 저글링을 봤어. 12압인 것 같은데? 12압일 것 같은데? 아, 이제 3일 처리 갑니다. 평범하지 않게. 어? 앞마당이 아닌데, 이거? 아, 못 싸웠다. 한 마리가 좀 못 싸웠어. 아, 이러면 안 좋은데. 상대가 이제 12풀 빌드죠. 이러면은 그렇게 좋지가 않아. 내가 3 처리인 거를 보긴 했는데, 그렇게 좋진 않아. 일단 드론을 쬐는지 링을 쬐는지 다 확인을 해야 돼요. 레어. 가스는 좀 천천히 갈게요. 어차피 히드라 가스 엄청 많이 들어가지고 링이 나올라나 상대가. 발링이라 또 조심해야 돼요. 아, 너무 쉽게 파고들었는데 이거. 아이고, 야, 두 마리는 좀 심하다. 이게 파고들면은 난리 난다니까. 내가 발업이 안 돼 있어가지고. 이거 못 잡아. 너무 피해 많이 봤다. 스포어로 막아야 되는데 쉽지 않죠. 일단 피해보면 뮤탈도 좀 빡세가지고 성큼 박잖아. 준비하면 유리하니까. 링 하나에 지금 너무 휘둘린다. 와, 한 마리까지 데려가야 돼, 기꺼이. 이러면은 너무 불리한데? 뮤탈이 너무 빨라가지고 죽지 않겠는데?
야, 적당히 잡히면은 괜찮은데 너무 많이 잡혔어. 예, 부드러운 시작이라 또 빌드도 먹힌 상태에서 시작해가지고 너무 불리한데. 그만해! 그만 괴롭히라고. 히드라를 가자고 일단. 2탄이 좀 빠를텐데 둘은 너무 젠다야. 브로리그는 내가 경기력이 안나오니까 참가 안하고 있지. 야, 드론이 없잖아 상대보다. 이게 배터리는 많아도 안좋아요 이러면. 난 챔버 지어야 돼서 더 가난해지거든. 이거 뮤탈이면은 너무 타이트한데. 최대한 막아주고 좀 과하게 째야 돼. 뮤탈이 끝날 수도 있더라도 좀 과하게 째놔야 돼. 잘 안 찍는데 상대. 이제 찍는 것 같다. 자, 지금쯤에 이제 지워줄까? 아, 너무 가난해. 스포가 너무 비싸. 어, 드론이 나온다고 또? 너무 째는 거 아니야? 근데? 히드라 찍어줄게요. 그래도 도구로 다 보고 있긴 하잖아. 경기력이 너무 안 나오니까 이제 참 하는 거죠. 드론만 계속 나오네. 뭐야? 이탈 안 찍었나? 야, 여기도 히드라 찍는데? 뭐야 너. 야 이거 저그네 저그전이 좀 이상한데요 여러분들? 아니 야, 저그네 저그전 좀 이상해 이거. 뭐 이런 싸움이 있어? 어? 상대는 멀티를 먹었을 거라고. 나 근데 너무 가난하다. 바로비 안 지켜. 이거는 저글링 히드라 좀 가야겠어. 가스가 없으니까. 상대 히드라를 먹으려면 저글링만 한 게 또 없거든요. 이 세상 저도전이 아니에요. 바로 찍고 가스 안 파도 될 것 같아. 히드라 저글링으로 간다. 아, 이럴 거면 방어할 걸 그랬다. 인구수 뚫어주고요. 이걸 잡아줘야 돼. 히드라를 잡아, 히드라로 이제 오버로드를 잡아줍시다. 시합으로 해서. 아, 내가 레어를 가서 이제 좀 없었구나. 어쨌든. 가스도 좀 팝시다. 세 번째 멀티. 아, 채원님 어서오세요. 바로비라 이제 공업 때문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됐어. 이제 여기도 파고. 자, 가볼까? 이거 좀 제거하면서. 자, 공일업도 됐습니다. 여기 언덕이 있을까 상대가? 자, 가자고. 이거 개많은데 상대? 야, 공일업이 돼. 야, 상대도 공일업이 돼있어? 이게 상대가 더 잘 째져있어가지고 좀 빡세다. 자, 드론은 잡았어. 쉽지 않은데.
너무 가난해. 푸드라를 찍어줍시다. 일단 이 세상 저저전이 아니야 이거. 후처리도 좀 물려주고. 저저전이 뭐 이렇냐. 어? 그래도 좀 따라오긴 했어요. 히드라 방울을 찍어야겠다. 나는 저글링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좀 이상한 저저전. 가스도 좀 타면서. 저저저 이렇게 하면 뭘 뽑는 게 좋지? 그러니까 드론이 좀 없어가지고 이게 눈치껏 좀 잘 째줘야 돼. 히드라, 옴니 히드라 위주로 갑시다. 일단은 당장 뽑을 만한 게 일단 히드라니까. 나발에서 계속 모아주고요. 누구 바뀌면 안 돼. 이건 잘 쬐어. 앞마당이 좀 부족하긴 한데 틈틈이 잘 눌러줘야 돼. 틈틈이. 이런 저저전이 다 있지. 근데 시야가 없으니까 좀 짱나긴 하네. 업그레이드가 생명이야 내가 봤을 때. 업그레이드도 업그레이드인데 하이브를 또 한번 가볼게요. 여유있게 히드라 위주로 가니까. 히드라를 좀 짜냈어 나는. 저글링도 한 마리 찍어서 좀 정찰용으로 가봐야겠다. 어, 여기 왔어? 동진 정찰 오는 거고도. 어? 파이브 가지고. 저글링으로 정찰. 멀티 먹나 안 먹나. 방업됐고요. 나보다 멀티를 먼저 먹으면 안 돼. 이제 먹어. 자, 공위협 눌러주고요. 살짝 인구 막히긴 했거든. 자, 내가 업그레이드가 앞설 때 한번 가볼까? 지금? 싸우면서 좀 분리하려나? 싸우는 구도가? 뭔데 이거? 자, 뒷방 대비를 일단 잘 해놔야 돼. 일단 잘 펼쳐놓은 다음에. 어, 럴커 갔어? 잠깐만, 나 디테킹이 없는데. 여기 럴커 배치가 돼있을라나? 미러비야. 자, 나 히드라 많아. 여긴 럴커가 없어요. 이쪽은 좀 빼주고. 그 친구, 어? 자만을 하면 안 되지, 어? 좀 째주자. 올라갑시다, 일단. 상대 멀티를 깨줘. 난 이제
디팔 그 뭐냐 커널을 갈 거라고. 돌은 한번 거하게 째주고. 자, 이득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소거 오버 소겁도 눌러주고. 얼법을 했다 이 말이지. AT를 먹어주고 일단 물레 커널을 한번 뚫으면 대박이긴 한데 둘은 좀 부족한 거 보충해줬습니다. 네, 두둔이 좀 없었거든. 좀 타이트했거든. 공룡소관만 되면 이제 무서울 건 없지. 공룡이득도 많이 받고요. 드랍이야? 오버소급이 돼야 돼. 커널 뭐야? 커널 안 뚫어놨어 나? 어, 가시 아퍼. 이제 오버소급이 됐기 때문에 무섭지 않다고. 이거를 이제 어떻게 시간을 끄느냐인데 시간을 잘 끌 수 있을까? 도보를 다 펼쳐놓고 일단 상대방은 수비적으로 병력 배치를 할 거란 말이지. 디파일러 마운드도 갔어. 이상한 데서 이제 시선을 끌어주자고. 자, 가는 척 제발! 제발! 들키지 말기를. 어, 모른다? 모른다? 여기서 이제 어그로 끌어야 돼. 일단 무조건 턴을 뚫어놨어. 본진을 이 친구 본진은 모르나. 자, 뚫렸습니다. 끝났어. 게임 세스코. 뒤를 조심해야지. 어? 히드라 개만이 왔어요. 항상 뒤를 조심해야 한다고. 히드라가 뒤에서 옵니다. 뒤에서. 어그로 우지게 끌었죠. 기도했습니다. 그래, 이게 안 뚫린다고. 여러분, 이런 저조전이 다 있냐?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저저전에서 히드라 대 히드라는 진짜 안 나오긴 하거든. 아니 그 스파이어를 안 가고 하이브를 아니 그 스파 갔구나. 가다가 취소했어? 나는 이제 스파이어인 줄 안, 당연히 스파이어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챔버질 준비를 하는데 여기서 마음을 바꿨네. 어? 나는 이제 그 이제 스포 짓고 하거든. 이제 히드라 찍어요. 이제 공업이랑 근데 상대도 공업 이제 업그레이드 빨리 찍었지. 공업도 찍어주고. 상대가 근데 좀 부유해가지고 나보다 멀티가 빨랐어. 드론도 많고. 난 이제 이거로 한번 끝내려고 한 건데 상대방 3땡이는 근데 몰래 먹기가 힘들죠? 힘들지.
금방 들키니까. 여기서 이제 한번 가는데 그래도 여기서 드론을 좀 많이 잡아가지고 따라갈만 했지. 여기서 어느정도 이제 세미쌈 나면서 나도 이제 좀 있으면 완성이 되니까 따라갈만 했는데, 내가 드론은 좀 드론 숫자 뭐 비슷했네. 일단은 아, 본진에 일단 난 드론이 많아가지고 드론은 뭐 비슷했네요. 야 근데 뭐 이런 상황이 다 나오냐. 어? 저저전에서 상대는 야 엄청 쨌네. 나는 올까봐 이제 좀 병력 찔끔찔끔 찍었거든? 드론 이제 소소하게 찍으면서 이제 난 방일업 눌러주고 상대는 야 투챔버를 돌려줬어. 또 내 업그레이드에선 좀 딸리긴 했는데 이러면. 근데 나는 애초에 짠해가지고 물량은 많았거든. 물량이 많아가지고 야 여기서 럴커업까지 했어? 색깔은 뭐 다른 건 없어요. 그냥 색깔만 다를 뿐이죠. 야 롤코 만약에 제대로 배치됐으면 나 공격 못 갔어. 볼 게 없거든. 이쪽에 롤코가 다 배치돼 있어가지고 빈틈이 있었죠. 여기서 이제 롤코 숫자 보고 여기는 없겠구나 생각했어. 그래서 바로 위로 올라가죠. 공방일업 상대는 이제 공이업 방일업 업그레이드는 좀 딸렸는데 내가 물량이 많아가지고 이제 이득을 많이 봤죠. 여기서 골드 깨고 야 근데 상대방 입장에서 이제 좀 있으면 커널 뚫리거든요. 오버소급되고 커널 뚫리니 이거를 근데 내가 계속 눈치를 일부러 이제 오버로드 보여준 다음에 바로 안 지웠어요. 이게 보고 반응할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잠깐 간봤거든. 히드라 이거 지나갔을 때 이제 짓습니다. 이거 미니맵에 지금 잘 안 보이잖아. 미니맵 잘 안 보이죠. 그래가지고 제 기도했잖아 지금. 이제 여기서 좀 시선을 끌어주면은 이제 통할 수도 있다. 이제 커널이 뚫립니다. 갑자기 히드라가 엄청 많이 오죠? 이거에 이제 당황했지요? 벌처 레이스도 뭐 상황 나오면 한번 해볼게요. 어 시프트 탭으로도 이제 그 색깔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계시면은 구독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